야, 오늘 너무너무 재밌겠다. 야, 야 나도 한 번만 껴주라. 야, 너 저번에 잘한다고 그럼 들렸잖아. 맞아. 아, 야, 옛말에 한 번 실수는 병사와 상사라는 말이 있다니. 나 딱 한 번만 껴주라. 무슨 말이야. 너 틀리면 우유 먹어야 된다 할 수 있어? 우유 그럼 나 우유 얼마나 잘 먹는데? 그럼 먹어봐. 우와, 먹어봐. 그래, 줘봐. 여기다 있어. 너 이거 못 먹어봐. 아이고, 여기까지 거 뭐. 이야, 정말 좋다. 그래, 너 해. 너도 해. 그래? 고마워. 시작. 꿈으로 가득 찬 성경이는 우리 가슴에. 내고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우유 먹어. 알았어. 잘 먹어야 돼. 흘리지 마. 잘 먹어. 박수. 앉아. 앉아. 앉아봐 빨리. 얘.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무슨 보따리를 풀어놔줄게. 옛날에 어느 발냄새 많이 나는 남자하고 입냄새가 많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첫날 밤이 딱 됐는데 발냄새 나는 남자는 창피하니까 양말을 싹 벗어서 테레비 옆에 싹 숨겨놓은 거야.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뽀뽀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자 입에서 입냄새가 많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내 양말 먹었어? 너 그거 어디서 들은 거니?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 오늘 아침에 장에 갔다. 어, 그래서 그렇게 웃기는구나. 뭐라? 선생님 오셨군요. 그래, 왔다. 왜?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선생님 귓구멍에는 언제나 벼시 드나요? 무슨 이마 귀에 벼시 들어? 이마 무슨 얘기야? 이마 무게?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내가 오늘 선생님을요 보따리를 싸게 만들어드릴게요. 내가 보따리를 왜 싸? 이마 내가 무슨 선이냐? 이마 보따리를 싸고 싸라니까. 아니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선생님이 보따리를 싸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긴데 그래? 무슨 얘긴데? 옛날에요 어떤 발냄새가 많이 나는 남자하고요 입냄새가 많이 나는 여자랑요 결혼해갖고 신혼여행을 갔대요. 선생님 맞대요. 그래. 입이나 좀 닦고 얘기해라. 입이나 좀 닦고. 그래, 그래갖고. 아, 그래가지고요 둘이 뽀뽀를 했는데요 입냄새가요 발냄새한테 그러더래요. 이 텔레비전을요 뒤에다 숨겨놓으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이 양말은 내가 먹을게요. 이렇게 벽을 써. 그게 무슨 얘기야? 이 말 무슨 얘기야? 그게? 아, 이 얘기 들으면 선생님 웃으시죠. 말 무슨 인마? 너가 쓸데없는 얘기 누가 들었어 도대체? 서유기 할머니한테. 서유기 할머니가 어떤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왜 해줘 너한테?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서유기 할머니가요 아침에 장가를 갔대요. 그랬어요. 할머니가 무슨 장가를? 들어. 알았어요. 이 양말 먹어요. 뭐? 야, 반장이 없으니까 저 인사는 오늘 엄청해. 네. 네가 한번 해봐 씩씩하게. 네. 사령 경례. 안녕하세요. 저기 안 하는 애들은 뭐냐? 안 하는 애들은? 너희들 진짜 너무해.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사실 나 어제 병원 갔다 왔어.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오래 살지 못할 거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어? 아니 왜 그래? 선생님. 어. 의사 선생님이요. 미인 박명이래요. 네 얼굴 보면은
200년을 살 수 있어. 앉아! 어서 막 네가 해. 네? 네가 해. 제 차렷. 그렇지. 중샷 차렷. 너희들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나 암이래. 선생님이 그러잖아, 나보고. 너는 이 학당의 암적인 존재라고. 수연아, 네. 네가 보기에도 내가 이 학당의 암적인 존재야? 어. 그래? 네, 맞아. 니인 박살이야, 그래. 박수래. 박으로. 박. 아, 모르면 앉아, 그냥 앉아. 시간 끄지 말고 임마. 씨. 뭐? 알면서 바보 짓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야, 배동동 네가 해. 네,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차렷! 열차 차렷! 열차 차렷! 사회대 경례! 자, 우리 저 오늘 말이죠. 우리 봉숭아 학당에 우리 저 급훈을 좀 정하겠어요. 급훈. 저 어느 교실인지 다 가보니까 급훈이 있는데 우리 학당만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반에 좀 이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하나 우리가 좌표로 하나 정해놓겠어요. 급훈이라는 것을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본 문구 중에서 제일 멋있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소개를 좀 하세요. 저 베니엘. 네. 너는 저 급훈 뭘로 했으면 좋겠냐? 예, 저는 저희 집 가훈을 급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훈 좋은 것도 급훈으로 아주 좋아요. 그래, 너희 집 가훈이 뭔데? 신속 배달이요. 너희 집 뭐 하는 집이냐? 저 중국집 하는데요. 안 된다! 막 그 중국집에 신속 배달을 막 가훈으로 급훈으로. 넌 전번에도 국어 시험 볼 때 말이야.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 그 꽃배라고 해서 찐마. 어서 막 넌 뭘로 했으면 좋겠어? 넌 뭘로 했으면 좋겠어? 넌 못해요. 뭘 못해, 임마! 급훈 하나 못 정해? 전 딱 지독체 딱 나오잖아. 넌 뭘로 했으면 좋겠어? 팔보채요. 그럼 거기서 팔은 뭐야? 팔팔하게 살자. 보는? 보드랍게 살자. 채는? 채하면서 살자. 아이고. 이거는 하여튼 학당을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느는 게 없어. 내가 정말 널 보면 내가 슬프다 슬퍼 내가 아주. 어? 이제 더 이상 슬픔은 없어. 띵. 너 띵. 이거 하지 마. 어? 너는 어떻게 하나도 더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선생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냐? 너는 도대체 내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 너의 마음을 이제 알아. 저는 이걸 갖다가 이 시대에 우리 급훈으로 참 하고 싶어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그냥 이 저 어른들하고 기성인들하고 똑같이 자꾸 이 한탕주의라든지 또는 이 쾌락주의 이게 만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공부하기 싫어갖고 무슨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든지 또는 공부하기가 싫어갖고 나 6이 됐어요 이러고 장난으로 정난을 한다든지 이런 한심한 젊은이들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젊은이 사이에서 퍼져가는 이 허무주의 무슨 이 지구의 종말론 이런 거를 믿는 젊은이들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무주의 이거 대격해야 돼요. 선생님 요즘에 허무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있어요. 뭐야? 최불암 시리즈라고요.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 어떤 건데 그게? 최불암 씨가요 길을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요 시커먼 고양이가요 이따만한 고양이가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불암 씨가 너무 무서워서요 막 빨리빨리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도 오는 거 있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도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골목으로 딱 숨었어요. 그랬더니 시커먼 고양이도 골목으로 딱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만다 살려라 그러고 막 뛰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도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뛰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최불암 씨가? 네. 그래가지고 딱 넘어져서 뒤를 딱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최불암 씨 그 특유의 목소리로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종이하고 연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채불암 씨가 종이하고 연필을 딱 주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 쓰고 계실 동안 그 원숭이는 제가 맡고 있겠습니다. 그래, 그래. 선생님! 어? 아, 니네들은 그게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그러니? 그래. 나는 참 하나도 안 웃어. 너 웃긴 얘기 하나 해봐라. 네, 선생님 저도요. 채불암 아저씨 얘기 정말 웃기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래 뭔데 뭔데.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위장약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 위장이 아프시군요. 이래드려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간장약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간장이 아프시군요. 그러더니요 글쎄 그래가지고요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요 치약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요 치가 아프시군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아 저 조용히 가세요. 선생님 조용히 가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조용히 가세요. 이거 도대체 말이죠 이거 이저 최불암 시리즈가 뭔가 때문에 요새 저기 하세요. 내가 좀 전화해야 돼 이거. 어? 이거 도대체 말이야 학교 면학 분위기가 이거. 여보세요. 거기서 방송국이죠? 예, 그 최불암 씨를 맡아주십시오. 아, 최 선생님이십니까? 내가 저희 교육자에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이제 면학 분위기가 아주 흐려지고 있습니다. 뭐 시리즈인가 뭔가 때문에요. 수업이 안 돼요. 저 방송 출연 좀 삼가해 주십시오. 예, 이름을 바꾸시든가. 예? 봉수학당을 없애라고요? 아세요? 애들이 맨날 저야저야저야 그러고 왜 그랬을까? 그런 아니 그런 코미디란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아, 알았습니다. 예. 그럼 같이 하시죠 뭐 그냥. 예예. 예. 그냥 하는 걸로 하세요 여러분. 예예. 예.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저 공부하세요. 오늘은 이 자냐? 자냐? 아,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잠에서 깨어나라!